지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죠? 지소원은 딱 하나랍니다.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 지소원은 마왕이 되는 거예요. 마왕이 되면 어떤 짓을 해도 용서받잖아요. 그럼 누구의 반의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소원 듣고 당황할 정도로 순진하다니. 결국 쟁탈전에서 패배한 걸까? 뭐, 갑자기 계약이 해지된 걸 보면 어디서 죽은 게 틀림없겠네. 오랜 시간 갖고 놀 장난감이 생긴 줄 알았는데 시시하긴. 이렇게 된 이상 마음껏 날 끼워볼까? 날 즐겁게 해줄 장난감도 찾을 겸 말이지. 건방진게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도망을 가? 악마인 내가 차일드 따위한테 당할 리 없잖아! 흥!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 있었구나! 이상한걸? 내가 고작 저런 악마를 상대로 도망쳤다고? 어쩌면 내 마력이 약해진 걸지도 모르겠네. 어서오세요. 무슨 이유로 절 찾아오셨지요? 얼마 전에 주인하고 계약이 해지됐거든요. 처음엔 좋았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망가뜨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마력이 약해진다면서요? 악마들을 끌어들이는 묘한 향기도 내뿜게 되고. 그게 절 찾아온 이유였군요. 란페이, 당신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악마와 계약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고 있다니. 과찬이시군요. 저는 그저 대가에 맞는 정보를 드릴 뿐입니다. 해법을 알려준다면 저에겐 무엇을 주실 건가요? 아시겠지만 제 정보는 비싸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마왕이 되고 난 뒤 정보의 가치에 걸맞는 걸 드리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는데 뭐가 그리 웃기죠? 이런, 죄송합니다. 뜻밖의 말을 들은지라 신뢰를 범했군요. 마왕이 되고 싶은 차일드라, 잠시 기다려보시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 차일드라는 거죠? 금세 보이시는 모양이군요. 이상한 향을 피운 뒤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었다니요. 오히려 그 반대랍니다. 추씨 가문의 영예답게 소질이 대단하시군요. 어라? 당신이 저렇게 어린 소녀한테까지 아부떨 정도로 망가졌다니. 보기 좀 그렇네요. 어머나, 실수? 저 소녀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본인 계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나 보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간은 쉽게 망가지고 쉽게 지치고 마음껏 날뛰지도 못하는데 제가 왜 그런 재미없는 존재한테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그보다 계약자는 왜 만나게 한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저야말로 궁금하네요.
원하는 걸 들어준다더니 고작 저런 거랑 만나게 하려고 제 시간을 뺏은 건가요? 저런 거라고요? 서로 인사는 그쯤 하면 될 것 같군요. 연호 아가씨,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가씨가 바라는 게 뭐라고 하셨죠? 제가 가지지 못하는 게 없었으면 해요. 제 소나 귀에서 도망치는 건 용납이 안 돼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마냥 재미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인간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그쪽의 차이드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도 비슷해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존재, 마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든요. 마왕이 된다면 그런 장난감들을 마음껏 망가뜨릴 수 있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이지. 정말로 나랑 생각이 비슷하구나. 역시 두 분이 잘 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군요. 다음 단계라면? 혹시 영혼 공명술이라는 술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극소수의 샤먼만이 다룰 수 있는 독특한 술법입니다만. 영혼 공명술? 계약자의 육체에 차일드의 영혼을 빙의시켜서 더 강력한 힘을 얻게 하는 술법이지요. 두 분이 같은 욕망을 갖고 상성이 잘 맞아야 가능한 술법입니다만, 보아하니 잘 맞을 것 같네요. 어떠십니까? 영혼 공명술을 다루는 샤먼, 소개 받으시겠는지요?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데우칼리언 놈 흔적 못 찾은 것도 짜증나는데 카드 종지에 계좌 폐쇄? 대체 어떤 자식이 일처리를 이따구로 한 거야? 그리고 잊고 지켜야 할 놈들은 다 어디 갔어? 이 자식들이 며칠 차례 비웠다고 벌써 빠져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도 조용한 걸 보면 역시 습격이라도 당한 건가? 어이, 형씨! 저건 또 뭐야? 남의 구역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시끄럽게 시리! 아무도 없으면 어딜 쑤셔야 하나 했는데 마침 잘 됐구만! 너,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어디서 굴러온 나부랭이인진 모르겠는데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쇼.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말은 제대로 해야지. 괜히 일 키운 건 내 쪽이 아니라 그쪽이야. 자리 비우세. 남의 조직 쳤다는 녀석이 누구야? 어떤 놈인지 나짝 좀 보자. 당장 안 튀어나와. 뭐야? 웬 어린애가? 기다려봐! 내가 풀어줄 테니! 죽는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 귀한 집 아가씨 같은데 이 험한 곳엔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아저씨가 강제로 차에 태운 것까진 기억나는데. 몸값 뜯어낼 생각으로 납치한 건가? 망할 자식! 남의 조직 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한테까지 손을 대? 아저씨, 무서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일단 여기서 나가자. 근데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게 뭐 죄송할 일이라고 사과해. 됐으니까 엎여.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됐다니깐. 어서 엎이기나 해.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뒤를 찌를 수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죄송하다고. 처음 차일드로 태어났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네요. 성공하셨군요. 소개해드린 샤먼이 영혼 공명수를 성공시킨 모양이군요. 묘한 기분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과연 인간의 모습일 때는 마력까지 사라지는군요. 역시 아가씨 소질이 있으셨군요. 영혼 공명술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다루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아부는 됐어요. 그쪽이 바라는 대가나 말해주세요. 바라는 대가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다고요? 제가 바라는 것을 들어줄 테니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가겠다고. 아가씨도 아슈토레스님도 아직 바라는 걸 손에 얻지는 않았을 텐데요. 대가는 두 분이 바라는 걸 손에 얻은 뒤에 받는 걸로 하죠. 제가 가지지 못하는 게 없었으면 해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존재, 마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없다더니 제대로 뜯어먹을 생각이었네요. 뜯어먹다뇨. 투자라고 해두죠. 기분 좋다. 이렇게 힘이 넘치던 때가 있었던가? 야, 그게 아가씨. 꼬마가 이런 험한 곳에 함부로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가요? 내가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줄 테니 다음부턴. 야! 왜 갑자기? 왜냐고요? 눈앞에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심심풀이로? 죄송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히 이유가 필요한가요? 아, 시시하네. 아, 죄송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저 좀 도와주실래요? 도와달라니 어떤... 이 근방에서 가장 강한 악마를 만나게 도와주시면 된답니다. 가장 강한 악마는 왜... 그거야. 마왕이 되려면 가장 강한 악마를 이겨야 하잖아요. 당신이 유다라는 악마인가요? 이 근방에서 가장 강하다고 해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강한 거 맞아요? 기다리면서 당신 부하들하고 놀아줬는데 너무 약하던걸요? 내 부하들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런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숨을 쉬고 계시다니 강한 건 맞았나 보네요. 네가 비겁하게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기려면 철저하게 이겨야 하니까요. 참, 물어보신 거에 대해 대답하자면 당신 부하들은 다시 볼 수 없을 거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다들 망가져버렸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가씨,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시면 조용히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딱히 일을 크게 벌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밤새기 최고의 수완가가 경찰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경찰보다는 출시 가문의 정보망에 걸려들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겠네요. 앞으로는 신경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없앤 다음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출시 가문이라도 접수해볼까요? 아니면 새로운 장난감부터 찾을까나? 뭐라든 란페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끝내긴 힘들겠네요. 그래도 신경을 썼으니 된 거겠죠? 하여튼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했어요. 와우, 멋져라. 그런 몸으로 제 공격을 받아낸다고요? 좋아요. 망가지지 말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젠장! 이대로 끝날 것 같으니... 어머,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있을 줄이야. 그새 도망가셨군요. 아쉬웠던 참인데 잘 되었네요. 그럼 조금 더 즐겨볼까요? 너무 심하게 당했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대로라면 금방 따라잡힐 텐데. 제게 데오칼리온, 아직 니놈 흔적도 못 찾았는데. 유다님! 유다님! 너는? 유다님! 정신 꼭 붙들어요. 힘들어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진 버텨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꼭 살릴 테니까 제발 절 두고 죽지만 말아줘요.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어딨어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진 선생님이라면 아까 전에 퇴근했는데. 부탁드려요. 제발 이 사람, 아니 이 악마를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네? 여긴 인간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인간도 아닌 악마를 어떻게 치료하라는 겁니까? 무엇보다 저는 의사지 악마가 아니라고요. 악마든 뭐든 의사라면 어떻게든 살려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당신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다 까발려 버릴 거야. 그래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데. 여기요, 여기! 여기 뱀파이어 의사가! 알겠으니까 조용히 좀 해요. 일단 이분 응급실로 모실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다님, 괜찮으실까? 미르칼라님, 아직 여기 계셨군요. 유다님은? 유다님은 어떻게 됐어? 그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악마는 인간과 다른 존재라. 제가 치료한다고 해봤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했잖아! 정체가 까발려줘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아, 그 제 정체를 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이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유다님 상태는 어떤가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응급처치를 해놓긴 했지만 이대로면 아마... 유다님이 계신 병실로 안내해줘요. 아이고, 삭신이야. 이러다 진짜 죽겠구만. 유다님? 이게 누구야? 가짜 뱀파이어 아니신가? 몸은 좀 어떠세요? 왜? 내가 이까 상처 하나 못 견딜까봐 조금만 더 쉬면 나아질... 거짓말. 뭐? 유다님, 겨우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한테 다 들었어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요. 그 돌팔이 의사가 호들갑던 거겠지. 내가 차일드 따위한테 죽을 리가 있나?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간 다음 그놈을 손봐줘야. 유다님, 괜찮아요? 진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다 죽어가는 놈한테 무슨... 저랑 가약을 맺어주세요. 뭐? 가약? 네, 가약이요. 그걸 맺으면 저도 유다님도... 싫어? 네? 어째서... 싫다면 싫은 거지. 뭘 캐묻고 그래. 아무리 네가 날 구해줬다지만 그 부탁만은 못 들어주겠다. 부탁할 거라면 차라리 다른 걸.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요.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악마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뭐야 이 힘은? 뭐지?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데 언젠가 맡아본 익숙한 향이. 우리 귀여운 유다잖아. 이런 곳에서 다 보게 되네. 뭐야 할망구, 마왕 쟁탈전은 참여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인간계엔 웬일이야. 할망구? 이게 누님한테 예의도 없이. 누님은 얼어 죽을. 먼저 시비를 건 게 누군데? 흥, 내가 언제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누님이 귀여워해줬더니 삐지긴 하고, 여자한테 차였다고 질질 짤 땐 귀여웠는데, 하여튼 나이 먹더니 귀여운 구석이 없어. 뭐?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봐, 그때 얘기만 하면 발끈한다니까. 그 나이 먹고도 난 놀리고 싶나? 그나저나 마계에만 있을 줄 알았더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나이를 먹어도 남 놀리는 건 질리질 않거든요. 뭐, 별건 아니야. 꼬마 후배가 곤란한 일에 처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후배? 할망구도 후배를 두나? 자꾸 까불래. 확! 하, 그런 게 있어. 후배 주제에 약해 빠져갔군.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그러는 넌 본거지는 한국에 있지 않았어? 관광이라도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누굴 좀 찾는 중이다. 찾는다니 누구를? 아,
설마? 너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은 거야? 미쳤어? 갑자기 뭔 헛소리야? 맞네, 맞아. 못 잊은 첫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지? 마계에서도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는 질리지도 않니? 시끄러워! 난 다 잊었다고! 정말? 가약 맺자고 들이대다 차이고 이제 두 번 다시 가약 안 맺을 거라고 질질 짠 게 누구더라? 이 망할 할망구가! 설마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가약 맺기 싫어하는 건 아니지? 아유, 거봐. 못 잊은 거 맞네. 가약이 좀 어렵긴 해도 한 번 맺으면 얼마나 도움되는데. 정말이지 미련하다니까. 마왕 쟁탈전에 미련 못 버려서 응원단이나 하는 할망구한테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이게 아픈 부분을... 난 이만 간다. 그래, 오랜만에 만났으니 특별히 봐줄게. 우리 귀여운 유다, 첫사랑은 이제 그만 잊고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가약이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군. 그땐 이 향에 취해 있었지. 지금과 같은 향이었어. 그녀한테서 나던 향은. 은방울꽃 향기. 네? 내가 가약 맺자고 할 때는 매몰차게 거절해놓고 이제 당신이 나한테. 변덕스러운 성격도 그렇고 은방울꽃 향기도 그렇고 당신은 참 여전해. 유다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래, 그때 했던 고백 다시 한번 해주지. 그 누구보다 매혹적인 향기를 가진 이여, 나와 가약을 맺어주지 않겠습니까? 설마 내 유혹술이 발동된 건가? 한번 발동된 유혹술에 당한 상대는 나한테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향을 맡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다님은... 아니, 이건 오히려 기회야. 지금 유다님이 바라보는 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지라도 언젠가 나를 바라보게 하면 돼. 좋아요, 유다님. 당신과 가약을 맺겠어요. 그토록 바라던 유다님과의 가약을 맺게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뭐? 내가 너랑 가약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진짜 가약 맺은 건 아니지? 어라? 기억 안 나세요? 유다님께서 어찌나 뜨겁게 고백하시던지. 내가 그랬다고? 아, 잠깐만! 이 가약은 무효야! 무효라고! 실수! 그래! 이건 실수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가약 해지해! 네? 실수라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보다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나야말로 궁금하다! 대체 뭐 하던 놈이길래? 바보같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이에요? 그래, 가약은 둘째치고 지금은 그쪽부터 처리하는 게 맞겠지. 어라? 의외네요. 당신이 먼저 찾아오실 줄이야. 의외는 무슨? 마침 찾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아, 그런 거였군요. 당신도 저랑 헤어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당신 다 죽어가던 거 아니었나요? 어째서 전보다 더 강력한 마력이 느껴지는 거죠? 그야 나랑 가약 맺었으니 그렇지. 따라오지 말란 말 못 들었어? 차일드 하나 처리하는 건데 이래서야 모양새가 안 살잖아. 하지만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다치긴 누가 다친다고 그래? 어머나, 두 분 정말 사이 좋아 보이네요. 그러지 말고 저랑도 사이좋게 지내요. 귀찮게 하기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악마가 어째서. 당신 가약으로 강해졌다고 했죠? 뭐 좋아요. 시간은 많으니까 오늘은 이만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을 쓰러뜨려 줄 테니. 하! 언제든 다시 오라고.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치, 전에 입은 부상만 다 나았어도 부하 죽인 값을 치르게 하는 건데. 됐고, 이제 가약 같은 건 해제하고 서로 갈 길 가지. 네? 뭐가 내야 내는. 아까 병원에서 얘기했잖아. 너랑 가약을 맺은 건 실수라고. 어머, 저한테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셔놓고는. 아니,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니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것부터 얼른 해지하고. 평생 책임지겠다는 말로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요? 전형적인 나쁜 남자의 변명이로군요. 뭐? 물론 그런 면에 반한 거긴 하지만 자기 좋을 때만 이용하고 버리다니 너무해요. 뭔 헛소리야?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싫다고 했는데도 들이댄 건 이 녀석이잖냐!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도 몸은 솔직하시길래 유다님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만 알았죠. 그랬는데... 너 설마 우는 건 아니지? 유다님 정말 너무해요. 야, 울지 말아봐. 일단 좀 진정하고. 혹시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위로까진 아니고. 유다님. 너 이제 보니 다 연기였구만. 방금 했던 말들도 전부 거짓말이지. 허튼 짓 하지 말고 얼른 가약이나 해지해. 거짓말이라뇨. 제가 유다님한테 거짓말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왜 도망가는 건데? 냉큼 이리 안 와. 어머 유다님, 제가 그렇게 좋아요? 진짜 미치겠네. 가약이나 좀 해지해 달라고. 어서오세요, 아가씨.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군요.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요. 오늘의 패배를 거울 삼아 정진하면. 그런 건 됐어요. 그보다 지금 전 정보가 필요해요. 무슨 정보를 얻고 싶으신 걸까요? 가약이 뭔지 아시나요?
네, 나가요. 나가니까 벨은 좀 그만 눌러주세요. 레오. 미트라, 지금 집에 아무도 없지? 집에 있던 자들이 나가는 것도 확인했고, 마력도 꼼꼼히 체크했는데, 혹여나 마력을 감추고 숨어있는 자는 없겠지? 없긴 한데, 원래 레오가 이런 말투였나? 아, 카두 케오스랑 크로노 호플로는 있어도 상관없어. 레오, 네가 그걸 어떻게... 나야, 데우칼리온.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캐시에 없던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아키마고가 먹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해. 나보다 먼저 연옥에서 빠져나온 아키마고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데 먹혔다고? 죽은 게 아니라? 먹혔어. 카미뉴. 그러니까 로키의 형에게 산채로 잡아먹혔지. 이레귤러인 네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시에 포함되는 범주라고 생각했어. 연옥에서 도망나온 프로메테우스 영혼 조각은 여럿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운명은 딱딱하게 굳은 게 아니라서 얼마든지 섭동할 수 있거든. 너, 아니, 당신 정말 레오가 아닌 거야? 레오이기도 하고 데우칼리온이기도 하지. 수하나와 아라안의 관계와 같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려나? 영혼의 환생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합쳐지는 거거든. 아라안에 대한 건 또 어떻게? 지나간 일을 감지하는 건 다가올 일을 읽는 것보다 쉬우니까. 프로메테우스의 영혼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물론 미트라, 넌 이레귤러라 감지하기 힘들긴 했어. 그래도 불가능하진 않았지. 그래서 너한테 있었던 일은 대충 알아. 근데 넌 우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모양이네. 사실 네가 하는 말도 잘 이해되지 않아. 그러고 보면 넌 처음부터 이상했지. 환생이 아니라 몸속에 봉인된 형태로 영혼이 갇혀 있었다니.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아키마고의 죽음, 아니 포식은 달라. 운명 자체가 변했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레오, 아니 데우칼리온, 지금 너무 당황한 것 같아. 아키마고의 마지막 기억이 흘러들어왔어. 고통도 함께. 우리는 이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계시가 깨졌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이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없어. 이 앞엔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무엇을 해야... 그걸 나한테 말해도 난 원래도 미래를 볼 수 없었는데. 그래. 그래서 네가 이레귤러였던 거야.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미래조차 볼 수 없었던. 실패의 화신.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왜지?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미트라, 나 좀 어떻게 해줘. 답답해. 답답해 미치겠다고. 이제 보이는 건 아키마고의 마지막 기억뿐이야. 그 비명이, 아니 내 비명이 들려. 괴로워. 이대로 끝나기 싫어. 수천 년을 노력해온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브님을 두고 왔어. 미국에서 헤매실 텐데. 아니야, 한국에 같이 왔었지. 이브님, 날 걱정하는 눈치였어. 날? 이브님이 왜? 난 아키마고인데 이브가 왜? 어라? 이브는 누구? 누구? 난 누구지? 레오? 아키마고? 데우칼륨?
미트라, 넌 내가 누구로 보여? 데우칼리온, 내 안에서 호기롭게 나를 비웃던 나의 영혼의 뿌리를 같이 했던 자. 미래를 읽고 루시페로 시대의 마계의 반란을 이끌었던 반군의 리더 중 하나였던 자. 그런 그가 망가지고 말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동정심이 잃었다. 나랑 계약해. 야, 뭐? 난 남의 마음이나 기억을 읽을 순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 데우칼리온, 너 이대로면 버틸 수 없을 거야. 너랑 계약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소망을 빌어주는 게 가약이잖아. 내가 네 영혼을 받아줄게. 웃기지도 않는군. 왜 또 그 모습이야? 여긴 네 정신 속이니까. 어차피 넌 나를 본 적도 없잖아. 그나저나 남자랑 가약이라니 기가 차서. 뭐 어때? 가약으로 이어지는 감정이 사랑뿐만은 아니잖아. 우정, 존중 이런 감정으로도 가약을 맺을 수 있다고. 너랑 나랑 친구라도 맺자는 거냐? 아니, 난 당신을 존중해, 데우칼리온. 의식이 시작된 걸 보니 아마 당신도 그런 것 같네. 존중은 무슨? 소망을 당신께 고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내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 당신의 소망을 듣습니다. 데우칼리온, 넌 무엇을 소망하지? 나는 무능해. 계시는 깨졌고 미래는 볼 수 없어. 프로메테우스의 꿈이 담겼던, 인간과 악마가 함께했던 위대한 무대륙의 부활을 꿈꾸는 데우칼리온은 이제 없어. 그런데도 왜 나를 받아주려고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카날로아가 기경 팔맥을 뚫어줄 때 난 꿈을 꾸었어. 그 꿈에서 또 다른 나들이 말했어. 난 불안절함과 실패의 화신이라고. 그러고는 실패야말로 프로메테우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고 했지. 그냥 그 꿈을 꾼 건 아니고? 글쎄, 그 꿈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라고 했어. 친구를 사귀고 도움을 청하라고 했지. 그냥 그 말을 데우칼리온 너에게도 해주고 싶었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데우칼리온, 넌 무엇을 소망하지? 나는 너의 영혼이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절망감의 고통에서 날 해방시켜줘. 서로의 소망이 교차하였고 서로의 감정은 마주합니다.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이 약속은 영원히 유지될 거야. 이로써 가약은 성립되었어. 머리야,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런데 여긴... 일어났어? 미트라님? 근데 그 모습은... 많이 놀란 것 같네.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서. 정말 미트라님 맞죠? 이 모습이 더 익숙한가 보네. 정말 미트라님이네요. 아니, 뭐 익숙하다기보다는 예전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봤달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에 온 거죠? 전화? 이브님! 휴대폰이 어디에? 이브님한테 걸려온 부재중 통화가 154통! 문자는 452개! 죄송한데 바로 나가봐도 될까요?
나야 뭐 상관없어. 죄송합니다. 이부님, 이부님 전화 올리자마자 받으시네요. 아니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난 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스스로 피해왔던 걸까?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데우칼리온의 능력과 아키마고의 기억 일부를 갖게 되었어도 미래는 볼 수 없네. 정말 캄캄한 느낌이야. 이게 데우칼리온이 느꼈던 절망. 그래도 공감은 안 돼. 원래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그런데 난 정말로 프로메테우스의 환생인 걸까? 아니면... 모든 계시가 깨지고 정해진 미래는 사라진 이 시점에선 중요치 않은 문제겠지. 그 미래라는 것도 전부 프로메테우스가 보았던, 아니 그렸던 미래였을 뿐이기도 하고. 더 이상 프로메테우스가 보았던, 꿈꾸었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비로소 불완전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보통 50년 정도 수명인 데미의 몸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까지 살아남아 달라는 소명은 아무리 운명의 실타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힘든 길이었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유네록을 사용해서 수백 년 이상 살아가는 퇴마사들과 함께해도 그건 마찬가지였어. 고독. 시간 속에 미아가 돼버린 영혼 속의 고독. 실체인지 꿈속 상상인지 알 수 없는 오네이로이가 유일한 말벗이었을 뿐. 남은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걸 느끼며 한편으로는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 내 수명이 끝나기 전에는 이 소명은 이루어지고 말 테니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확신. 이제 다가오고 있어. 이 영원 속의 고독을 넘어서서 내 사명을 이룰 때가.